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보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하나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18절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어지는 4장 1절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 알지어다. 아멘. 아, 우리 영성이 깊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민들이 있다고 하면은 신앙적 고민들이 있다고 하면은 내 자신이 믿는 대로 실제적으로 얼마나 삶 속에서 잘 살고 있는가, 그런 고민들이 신앙이 깊은 분들이라면은 다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내 모습, 성전에서의 내 모습,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과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이 일치가 되어지게 되면은 참 그것보다 좋은 것은 없는데, 그렇지 못함을 느낄 때가 가끔 또는 종종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주신 은혜대로 내가 알고 있는 신앙 가운데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살아낼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또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삶의 괴리가 있게 되면은 우리 항상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여집사님의 이야기는, 시어머니가 교회의 권사님이신데 교회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권사님이시고 교회 교인들에게는 그렇게 잘 하신대요. 근데 집에 오면은 며느린 자기한테는 그렇게 좀 이렇게 쉽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혼내기고, 그러니까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신앙적 회의가 든다는 거예요. 신앙적 회의. 또 어떤 대기업에 다니는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팀의 팀장이 모 교회의 큰 교회의 안수 집사인데, 그래서 주일이라든가 수요일이라든가 정말 열심히 교회 나가서 뭐 무슨 모임도 하고 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교회 와서 그 팀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굉장히 매몰차고 또 잘못하고 실수하면은 욕하는 걸 서슴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얘기 안 하면 다행인데 또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는 본인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자꾸 신앙적 회의가 든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한 번쯤은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 눈에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살아가라는 것은 아니죠. 그래도 최소한 내가 바르게 사는가 하는 부분들은 한 번 정도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가장 가까운 데서는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식구들에게, 또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런 부분들은 한 번 정도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 부분들을 점검하는 데에 귀한 교훈을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하셔요. 가정에서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한 부분은 이 종과
관계.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은 삶의 터전에서 회사라고 하면은 이 그 이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 뭐 이런 부분들로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먼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는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사실은 이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가 자주 듣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꼭 이 알아야 될 부분들은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 말씀의 근본적인 바탕에 깔려져 있는 내용은, 본질적인 내용은 존중이 여기라는 거예요.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아내는 가장인 남편을 존중이 여기고 귀히 여긴다고 하면은 복종을 것이죠. 그러니까 귀히 여기고 존중이 여기는 아내의 방식이 바로 복종이라는 것이죠. 또 남편이 아내를 존중이 여기고 귀히 여기는 방식이 사랑하는 것이고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 가정이라는 틀에서 보게 되면은 아내가 남편에게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복종해 주면은 그 부분들이 자녀들 이 가정이라는 자녀들과 함께 있는 가정이라는 질서가 아름다운 질서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남편이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그 가정의 화목됨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내용은 서로 간에 존중이 여기고 귀히 여기라. 이 바탕에 깔려져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절과 21절이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방식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이 부모들이 아비라고 표현됐지만 부모들이 자녀들을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것은 분노가 쌓이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부모가 자녀에게 분노하게 하게 되면은 그 분노를 많이 쌓이게 하게 되면은 결국 그 자녀들의 쌓인 그 분노에 직접적으로 해를 받는 부모 자신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내용까지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이 순종하라 그리고 또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이 바탕에 깔려져 있는 내용은 뭐예요? 서로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라.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그 4장 1절까지, 그죠? 이 주인과 종에 대한 그 부분이죠. 22절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이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너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4장 1절여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종과 주인의 관계이죠. 종이 주인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라는 것이죠. 종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 방식이 뭐예요? 순종하는 것이고 성실히 하는 것이고 주님께 대하듯 그렇게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종이 주인을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주인, 상전은 라고 해서 종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상전이라 하더라도 종을 대할 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종을
귀히 여기고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 방식이 의와 공평을 베풀어 주라라는 거예요. 공평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같은 인격체로 그렇게 대우해 주라. 그런 내용까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도 결국은 바탕에 깔려지는 내용은 뭐예요? 서로 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서로 간에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라. 그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본문 가운데서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요. 우리가 복종, 사랑, 순종, 성실, 의와 공평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알지만은 잘 실행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뭐가 계속 반복되어지냐면은 주 안에서. 사실은 주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주 안에 있을 때만이 서로 간에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겨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있을 때만이 서로 간에 죽게 하듯이 대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의 관계를 맺을 때만이 그런 건강한 관계, 화목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과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존중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더 많이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존중할 수가 없어요. 귀히 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보라는 것이. 주님께서는 가장 비천한 사람들까지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주 안에서 그리고 죽게 하듯 이런 부분들이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 말씀을 또 가슴에 담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누구에게 대하듯이 주님께 대하듯이 어디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 말씀을 오늘도 담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화목해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화목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화목해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은 화목해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복종해주고 사랑해주고 순종과 성실과 의에 공평으로 대해줄 수 있는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니 주님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